納豆トースト。
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또 토스트. 맛있네. 그래도 나또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을 거야. 그렇지. 처음에 낫또 너무 징그러워서 특히 이렇게 끈끈이처럼 늘어나잖아. 그렇게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밥을 다 먹고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말잖아. 이쯤에는 고민이 없어요. 날씨가 흐려서 그래도 한 번 구웠으니까 그렇게 막 진득진득하죠. 그래도 뭐 충분히 늘어나고요. 한 입 남았어. 한 입. 어쩜 언니가 구웠어. 통과. 진짜 막 떨어지네. 토모가 보시지.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간단하고 제일 좋은 게 하루에 나토 한 팩씩 먹으면 좋은데 난 가끔은
뭔가 영양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 오늘도 여기다가 그런 소스 다리 안 넣고 이렇게 그냥 했지만 그렇게 먹거든. 그래도 충분히 짜거든 사실은. 그냥 간식처럼 그렇게 한 통 먹을 때도 있거든. 매번은 아니지만. 그러니까 다른 거 먹고 싶은 것들도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먹지는 못하는데 건강에는 좋음에 틀림없지. 근데 진짜 이거 못 먹는 사람은 아마 못 먹을 거야. 그렇지. 난 기본적으로 청국장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드셨던 정말 아랫목에다 발효시켰던 청국장 너무 맛있었거든.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었는데 한 번은 너무 욕심스럽게 먹고 취해가지고 한동안 청국장 냄새를 못 맡다가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맛있는 청국장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뭐 요즘은 맛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는 부분도 있으니까 벌써 옛날 내가 토모잖아. 어렸을 때 별명이 토마토였어. 토마토 아니면 토모토? 토마토. 토마토? 응. 그러네. 근데 일본에 워낙 뭐 토모 이름 뒤에 다른 게 붙긴 하지만 토모란 이름이 너무 많은데 다 토마토야. 무조건 어렸을 때 토마토였어. 나는 남자 이름 같다고 많이 놀림 받았는데 너무 싫었어.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은 예쁜 이름도 많은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뭐 해외에 나가면 그냥 그게 네 이름이냐. 보통 이름이라기보다 성인 경우가 내 건 더 많으니까 사실은 영어로 수환이라고 수환이. 근데 이름이 수환보다 수환이 성인 경우가 외국에서는 있고 근데 아빠가 분명히 내 이름을 짓고 국제적으로도 통하라고 지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영어 이름이 너무 쉬웠지. 그냥 탐, 톰. 톰이야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설거지 하세요. 네.